미션 5를 달성을 해야 타임 터너 꾸러미 5개랑 100만 골드를 또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후원 프로그램 연장 안내, 그리고 후원 코드 재입력 안내. 이거 후원 프로그램도 연장이 됐다고 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이거 봐. 자, 후원 프로그램, 크리에이터 후원 프로그램 베타 서비스가 원래는 이제 11월 말인가까지, 11월 말, 맞죠? 여기 11월 30일까지라고 돼 있었는데, 별도 안내시까지로 바뀌었네요, 이게. 그래가지고, 원래는 11월 말까지만, 하기로 했던 요, 이제, 베타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은 원래 끝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별도 안내시까지 해가지고 더 연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후원 프로그램 자체를. 그러면서 이제 후원 프로그램에 이제 기간 만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처음에 최초에 등록을 하면은 두 달이거든요. 두 달이 가는데 여기 밑에 후원 기간 연장이라고 클릭을 한번 더 하시면 60일이 더 그 연장이 됩니다. 예, 보이시죠? 연장 기간은 지정 가능하지 않으며 연장 한번 했을 때 60일로 자동 연장돼요. 한 번만 누르면. 하지만 이제 이거 연장하기 누르지 않으면 이제 만료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등록해 주셨던 분들은 후원 기간 연장을 좀 꾹 눌러가지고 본인이 응원하시는 크리에이터나 BJ분한테 이제 후원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이거 확인해가지고 후원 기간 연장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 등록하신 분들 연장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